자, 20번 문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렇지. 자, 선생님은 뭐라고 요약을 해줬어요? 옆에 펼치면 나오지요? 쫙 펼치세요,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라가 중요한 거야. 시작하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내용을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다? 싫으면 보여준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을 거의 50%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거지. 지금 다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용을 3단계로 해석을 한 거야. 선생님이 다현이한테 하라고 한 거는 내용을 3단계로 요약을 하라는 거지. 지문을 3등분해서 해석을 해갖고 넣어라. 그런 게 아니었거든. 이해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1번, 뭐 해라? 먼저 먹는 음식이 기본 음식의 역할을 자, 그 다음 내용을 요약하니까. 처음 먹는 음식이 다음에 먹으면 음식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므로 시작하는 음식을 가급적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즉, 뭘로 선택해라고? 최소한 생활 비용 시작하면 눈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더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다현이가 좀 얘기해 준 거는 본문을 3등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갖고 그냥 써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한 줄이나 두줄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싹 들어올 거잖아, 그렇지? 요약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했잖아,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 그래, 그거 알아봤어, 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한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럼 다행이야. 더 많은 탄수화물, 더 저산 단백질, 채소들을 섭취하면 좋다.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든 음식들이나 디저트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라. 잘했어.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요약을 3단계로 해준 것이나 다현이가 3단계로 요약을 한 거나 둘 중에 네가 볼때더 요약이 잘돼 있다라고 생각한 거를 가지고 다음 문제부터는 읽으면 돼. 네가 한 것만 갖고 읽어도 상관없어. 아주 잘한 거야. 알겠지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다현이가 너만의 스타일로 내용 요약이 될 테니까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너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에 나오는 핵심적인 문법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1번. 뭐가 있다? 관계 목적격 숙명 중.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뒤에 주어가 안 나왔거나 목적어가 안 나오겠지, 그치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명사 나오죠? 명사 나오는 자리에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명사절을 이어진 연결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대시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 대시를 생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자, 우리 본문에 보니까 the food 한 다음에 which나 that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뒤에 보니까 그들이 먹는다. 그럼 뭐를 먹는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치? 또 불완전한 문장이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니치나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문장이다. 자, 또두 번째 보니까 더 푸드 한 다음에 you start with 그랬는데 네가
시작한다 하고 with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전치사는 무언가를 이어지려고 나오는 건데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대상이 안 나왔다는 거는 있을 게 없는 거고 있을 게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렇게 전치사 뒤에 뭐가 없을 때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0번 본문에서는 생략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 명사절을 이어주는 거, 그 연결사 that도 있지, 그쵸? 근데 명사절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잘 모르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show 다음에 나오는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의 그 that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로 쓰인 거고, 사실 이것도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단어. nearly는 거의고, near는 가까운, 가까이 이런 얘기죠. 또 at least는 적어도 이런 뜻인데, 이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at last는 마침내고, at best는 기껏해야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반대말 같은 게 나오지, 반대말. 아, greater는 great의 비교급이죠. 이게 반대말이 뭐야? 더 적은 해가지고 lesser. 그치? 그 다음에, lesser란 단어를 쓰면 안 되긴 안 돼야 돼. 그 다음에, unhealthy의 반대말이 healthy. better의 반대말이 worse. 됐지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더 dish, 얘가 주어지. 네. you부터 with까지 묶어야 되겠죠. 그럼 네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그 음식, 그런 뜻인데 여기 지금 with 다음에 뭘 가지고 시작하는지 전치사 with의 목적이 안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you start with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더 DC하고 U 사이에 나왔어야 되는데 생략됐다 이거야. 이런 걸 잘 묶어줘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는 음식이 serves 역할을 한다. 무엇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앵커 푸드 그런 말이지. 앵커 푸드. 앵커가 뭐야? 닻을 내리다 그런 뜻이지. 그치요? 닻 음식인데 그냥 기본 음식. 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너의 전체 식사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지. 자,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리하다. 자, 보여주다 그러면 뭐를 보여준다고? 을이나 를 자리가 목적어 자리지, 그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이 that.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 that을 쓰인 거죠.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 사람들이 먹는데 거의 50% 나 더 많은 양을 먹는데 음식의 50%나 더 많은 양을 먹는다 그런 뜻이지. 자, 여기서 near가 거의고 near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어휘 조심해야 되는 거고 거의 greater 대신에 뭘 쓰면 또 안 된다고요? 그 반대말 lesser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거의 50%나 더 먹는다 그랬는데 퀀티티는 양이고 질은 뭐야? 퀀티티의 반대말. 퀀티티의 반대말. 이거의 반대말은 퀄리티. 그렇지? 질. 질. 거기도 이제 퀀티티 밑에다가 반대말에 해당되는 퀄리티를 좀 써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day it first 해서 day 앞을 끊고요.
여기도 그들이 처음 먹는다 그랬는데 뭐를 먹는다가 안 나왔지? 그래서 거기도 대의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If you start with a dinner roll, 만약에 당신이 dinner roll을 가지고 식사를 시작하면, you will eat. 당신은 먹게 될 것이다. 뭐를 먹어요? 더 많은 녹말. 더 적은 단백질. 그리고 더 적은 채소. 이런 걸 먹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거기 more 동그라미 치고, less 동그라미 치고, and 삼각형 치고, fewer 동그라미 치고. 얘네들이 지금 뭐로 이어진 거야? 병렬로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more 대신에 뭐로 바꾼다? 이거 막 바꿀 수가 있어, 이거. 학교에서. more 대신에 뭘 쓰거나, less를 쓰거나, 그 뒤에 나와 있는 less 대신에, 거꾸로 또 less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학교에서? 얘를 뭐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fewer 이런 말 나왔지, 그치? 이걸 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냥 less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 양은 다, 뜻은 다더 적은 그런 뜻인데, 더 적은 그런 뜻인데, few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복수가 나오고, 얘는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여기다 또 어를 써도 안 돼요. 어를 써도. 어를 쓰면 긍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병렬로 쓰여진 수량을 나타내주는 요거 좀 조심해라. 자, 보세요. 영어에서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는 뭐야? 주어, 동사, 연결사, 주어, 동사죠? 자,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다 이게 연결사가 들어간 종속절이 뒤에 나올 때는 앞에 콤마가 잘 안 나와. 근데 앞에 연결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갈 때는 대부분 또 뒤에 콤마가 나와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뭐가 나올 수 있어?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종속절 뒤에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되느냐?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이잖아.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를 시작한 문장 뒤에서는 콤마를 찍는 경향이 훨씬 많다. 그런 얘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 is honest.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요. 얘가 지금 주어동사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지. 여기 콤마 찍어서 안 찍었어? 안 찍었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콤마의 앞에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동사 하고요. 콤마 찍고 다시 연결사 주어동사 나올 수도 있어. 대부분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얘나 얘처럼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문장을 대개 무슨 절이라고 한다? 부사절이야, 부사절. 절이 뭐뭐 있어요? 무슨 무슨 절이 있어요? 그렇지, 그 세 개 있는 거지. 자, 일단 절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연결사가 안 들어간 걸 무슨 절이라고 그래? 얘를 주절이라고 하고,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 종속절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절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주절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를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문장이 복수로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 예를 들어서 연결사라고 했어. 연결사. 연결사를 가지고 이어줄 때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공통적인 게 없는데 두 문장을 이어지는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없는데. 걔를 뭐라 그러냐면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접속사. 그리고 두 문장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 그럴 때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걸 뭐라 그래? 얘를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 접속사 이후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자, 접속사 이후는 두 문장 사이에 겹치는 게 없다고 그랬지. 공통적인 게 없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그 내용에 맞게 이어주는 거야. 그 접속사 이후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이 서로 뭔가 관계가 있어. 공통적인 관계가 있어. 그래서 공통적인 거 하나로 없애주고 하나를 남겨두고 그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 나타내주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후는 뭔가 공통적인 거 하나를 생략한 거지. 그래서 문장이 어때요? 얘는 불완전한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가 안 나오고 동사만 나왔어. 주어가 안 나오고 동사만 나왔어. 그럼 이 관계대명사는 지금 뭐가 겹쳤다는 얘기야? 주어가 겹쳤기 때문에 주어 대신에 얘를 썼다는 얘기지. 겹치는 것 중에서 다 안 지우고 하나 남겨놔야 돼요. 그 남겨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자, 봤는데 주어하고 동사 있는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그게 무슨 기억이야? 목적 기억이야. 어쨌든 간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아까 기사처럼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의 대상이 없어. 그럴 땐 전부 다 뭐야? 관계 대명사지. 관계 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이후를 다 묶어주고 얘가 뭐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 접속사에 의해서 생기는 절이 하나가 명사절이고 또 하나가 무슨 절이야? 부사절. 형용사절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명사절이란 말은 뭐가 명사절이에요? 그렇지.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명사 자리에 나오는 거야. 명사 자리. 명사 자리가 무슨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 또 목적어 자리, 또 주격 보호 자리, 또 전치사 뒤. 명사가 나오는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명사처럼 겉 이렇게 해석이 되든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명사절을 이어준 연결사 뭐가 있다고? 네 개밖에 없어. 네 개. 아, 기본적으로는 의문사절도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네 가지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hat. 그 다음에 if, whether, 그리고 what 이런 게 있습니다. 자, that하고 what은 해석을 것이라고 해. 것 이렇게. 얘는 해석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that은 뒤에 아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지요? what은 뒤에 뭐가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럼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라고도 해.
형태론으로 볼 때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해석으로 볼 때는 명사로 해석이 돼. 그래서 이 that은 명사절을 설명할 때도 등장을 하고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도 등장을 합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서 원래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what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쓰는 게 what이다 이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등장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 that 등장하지요. who, which 등장하지요. 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소유격, 목적격 다 있잖아, 그렇지? 관계대명사 몇 개 안 되잖아요. 명사절 이어지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이것 뺀 나머지가 다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외열은 관계의 부사라는 게 있어. 관계의 부사. 관계의 부사는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요. 그러니까 걔가 어떤 자리에 나왔냐를 봐야 돼.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왔냐, 아니면 명사를 설명해 주는 자리에 나왔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나왔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when 플러스 주어동사, where 플러스 주어동사, how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돼요. 일단 그래서 그거는 어느 자리에 나왔냐를 봐야지 걔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방금 전에 지금 if you start with a dinner roll 하고 콤마 찍어줬잖아, 그치? 그럼 얘가 바로 이거잖아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콤마 찍고 주어동사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한 거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관계대명사하고 명사절 연결시켜주는 얘 빼고 나머지가 다 부사지라 그랬지. 부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한 2, 30가지 돼. 근데 다 해봐야 원인, 목적, 양보, 뭐 조건, 응? 몇 가지 안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반복하면, 반복할 때마다 이거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중에서도 조건이야, 양보야, 뭐 이유야, 그런 걸 선생님이 또 설명을 좀 해주면 돼요. 일단 길라잡이 잠깐 펴볼래요? 자, 길라잡이 몇 페이지 피냐면은 29페이지 펴봐. 길라잡이 29페이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사절 연결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부사절 연결사의 예문들이야. 왼쪽에 있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길라잡이 29쪽 제일 위에다가 유튜브 문법 특강 17강의 2차 시. 17강 2차 시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간 되면 꼭 들어보세요. 앞에부터 다 들을 시간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네가 뭔가 좀 갈증이 있다 싶은 거 그때그때 선생님 얘기할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몇 강 몇 차시 뭐 들으라고 했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거는 내가 시간 되면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놓든지 아니면 별도의 종이에다가 네가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만약에 네가 디너롤로 식사를 시작하면 You will eat more starches, less protein, and fewer vegetables. 이런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eat the healthiest food on your plate first. 당신의 접시에서 먼저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그런 얘기지, 그치?
거기 온 대신에 인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접시에 있는 그래가지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온 대신에 인을 쓰면 안 된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문장하고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보세요. 앞에 지금 디노롤을 먹으면 녹말을 더 먹고 단백질은 덜 먹고 채소 덜 먹는다는 얘기지, 그치?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낸다고? 이어진 문장이나 아니면은 문장을 이제 살펴보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문장은 문장 삽입. 요 문장만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것이 어딘지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로 내겠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암시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문장 삽입이라고 써놓으세요. 문장 삽입.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as age old wisdom suggest. 자, 거기 지금 as 나왔지, 그쵸? as가 무슨 뜻이라고? 아, 뭐뭐 할 때가 아니고, 우리 길나잡이 아까 폈던데, 29페이지. 29페이지에 16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애지의 해석 그랬지, 그쵸? 자, 야, 오늘 이거, 20번, 처음 설명 들어가면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속도를 빼긴 좀 어려워. 그건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일단 보세요. 거기 보니까 as가 나왔지, 그치? 선생님 보세요. 지금 as의 뜻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양태 때리자 까지 나오고 옆에다가 양 써놓으세요. 양태 때리자 양. 너 길라잡이에다 기원필을 쓰면 나중에 그 반대편을 다 배열한다고 그랬다. 다 배인다고. 한참 연필을 써놓잖아. 한참 지나가면 연필 자국이 그 반대편 쪽에 책 반대편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커매져. 그래서 길라잡이에다가 필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색깔이 있는 펜을 써라, 색깔이 있는 펜.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어떤 연결사가 맞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결사가 무슨 뜻으로 쓰였나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as라고 하는 단어는 철자도 되게 짧고, 발음도 아주 편해. 아주, 아주 편해. 그 얘가 굉장히 쓰임이 많아요. 앞으로 선생님이 다현이한테 애지의 뜻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양태 때리자 양. 이게 바로 탁 나와야 된다 이거야. 자, 애지의 뜻이 양태 때리자 양 그랬는데, 양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양태. 양태는 모양, 상태 이런 말인데, 얘가 이런 모양인 것처럼, 얘가 이거 함에 따라, 뭐 그런 식이야. 얘가 이거 하는 대로, 얘가 이거 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as가 이 양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필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as가 또 때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다 얘가? as가 when과 똑같은 의미를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as가 무슨 의미를 쓴다? 이 이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유를 공부해야 돼. 영어에서 이유를 나타내주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뭐가 있다고?
또 Because because of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접속사라고 굳이 얘기한 거는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접속사고요. 단어나 구를 이어주는 건 전치사예요. 엄밀하게는 전치사도 다 문장도 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비중을 볼땐 1%도 안 돼. 전치사와 문장 이어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단어나 구를 이어주고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런 걸다 포함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란다? 연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사.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유를 나타내준 연결사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because. 이거 정도 얘기합니다. 아,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다현이한테, 자, 이유를 나타내준 연결사 뭐 있어? 그러면 다현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이거를 읽어야 돼, 이거를. 자,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 벤세프라고 해도 되고, 반세프라고 해도 돼요. 반세프라고 그러면 안 돼. 어? 잘 기억나게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쓴거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세프예요, 반세프. 남자들끼리 할땐더 진하게 얘기해, 선생님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았나 봐, 영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주는 연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고? because야. 그 다음에 A는? as야, as. as I was tired. 내가 지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이 뭘까요? N은 now that입니다. now that.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뭐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니까. 그냥 다 여기서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다그 뜻입니다. 이유 필기 이따 가서 시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뭐라고? since 얘는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뜻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유를 나타낼 때도 since를 쓰기도 한다. 뭐뭐 이내? 뭐뭐 이내에? 는 없어요. since는 뭐뭐 이후로 올리게. 뭐뭐 이후로.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말이고, 뭐뭐 이내에 이럴 때는 within. 이런 말 쓰는 거지. since가 뭐뭐 이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 막뭘 찾아갖고 왔어, 네가. 선생님, 이거 뭐뭐 이내 아니에요, since가?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딴 핑계가 되겠지, 선생님도 살짝.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F는 뭘까요? F? 이게 좀 어렵지. 자, 콤마 다음에 4가 나오면, 이때 이 4가, 왜냐하면, 그런 뜻을 나타내줘요. 이거는 중학교 때는 거의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꽤 자주 나오고 그래요. 저거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줄 몰라. 잘안 다뤄서 사람들이. 자, 선생님이 좀 친한 친구가 해준 외국 사람인데, 중요한 얘기 좀 하나 해볼게요. 영어입니다, 영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mind, for it's the spring of your life. 이런 문장이거든요. 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Above all else, 해석. for the
그렇지. 해석이 잘안 되지, 그쵸? 자, 모든 else, 다른 것들 위에.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guard your mind. 야, 이건 퍼펙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콤마 찍고 for가 나왔지? 뭐라고 해석한다고? 봄이니까 마음 지키라고? 무엇의 봄이니까? 자,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 원천, 샘, 용수철 스프링, 그리고 봄도 있지, 그쵸? 스프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원천이야, 원천. 그럼 계절의 원천이 뭐야? 봄이기 때문에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이프라고 하는 거 뜻이 많지, 또 이것도. 뭐 삶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인생도 있고, 또 생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건데, 일단 이 여기서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네 삶의 봄이니까 봄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막 나쁜 짓 할까봐?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트 네 마음을 지키는 거 앞문장 전체예요.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거 선생님하고 친한 외국 사람에게 준 걸 알았지겠죠? 이름이 로몬이야. 로몬. 성은 솔씨야. 솔씨. 어. 친해요 나하고. 이 사람은 잘 몰라, 나를. 난 알아. 뭐, 먼저 가신 지도 오래됐고.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 과학은 이제 인문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는데, 무슨 학 그러면 전부 다 과학입니다. 행동심리학이라고 있어요. 행동심리학. 행동심리학의 기본적인 그 스토리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그 운명의 씨앗이 뭐라는 얘기야? 행동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행동심리학적 관점에 봤을 때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야. 그 운명의 시작이 뭐야? 생각이지? 생각? 자, 근데 이 얘기를 몇천 년 전에 벌써 우리 로몬 씨는 다 했어. 네 마음을 지켜. 그게 네 생명의 근원이야. 야, 이거는 뭐 시대를 뛰어넘은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DY라고, 그 랩 가수, 한테 선생님 책을, 뭘, 무슨 책을 선물로 줬냐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선물로 줬는데, 얘가 이제 그, 쇼미더머니에서 입상한 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니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이 주신 저 책 보고 자기는 너무 운명이 바뀐 것 같다고. 어? 네, 감사하다고. 그런 답장이 왔었어요. 이 꿈꾸는 다락방이 뭐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야, 나는 안 돼 그러는데 갑자기 서울대학교에서 와주세요 그러냐? 예를 들어가지고. 안 그렇잖아.
역사를 내가 탐구하고 싶어도 내가 현장을 찾아가 보고, 어? 이게 막 부단히,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생각이 중요하다. 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꿈꾼다? 그건 꿈이 아니잖아. 그건 계산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고 싶은 거잖아. 하고 싶은 거. 어?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고 싶은 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버킷리스트가 한 뭐 100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는 결혼을 반드시 세 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꼭 해볼 거야. 어? 그 다음에 나는 남의 차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타이어 한 100대는 펑크 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다고 쳐봐. 버킷리스트가. 아니, 그냥 해보고 싶다는 거지. 머릿속에서만. 그 사람하고 나는, 헌혈을 100번 하고 싶어.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나는 자원봉사 시간을 만 시간을 채우고 싶어. 나는 책은 만 권을 읽고 싶어. 나는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싶어. 이런 버킷리스트가 100개 채워진 사람하고 생각만 일단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삶이 더 건전하고 밝을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내가 생각을 해내는 거지만 여기서 네 마음을 지켜라 할 때 이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은 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 떠올라. 어? 계속 떠올라요. 야한 생각도 떠오르고 다 떠올라. 야한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가끔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다. 걔 얘기해. 무슨 신이라고 했어? 병신. 건강한 사람은 성직자라도 떠오르는 거야. 마음속에서는 떠오르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지키느냐지. 나쁜 생각은 빨리 쫓아내야 돼. Keep off. Keep out. 쫓아내고 좋은 생각은 keeping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지키느냐가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난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이거 아니면 망했어. 웃기지 마. 너 유치원 애가 있잖아.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자기는 조금 생각이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유치원에 갔던 어떤 다른 아이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내 인생 끝났어. 응? 허무해. 그 얘가 막 자살 시도하려고 그래. 그 어른들이 볼 때 웃기지 않아? 응? 꼬맹이가 뭘 한다고. 근데 걔들 있잖아. 뭐 어른들만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자기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도 지금 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뭐 어떤 과를 가겠다 이런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 자체는 뭐 해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놓는 게 좋은 거야. 난 잘 될 거라고 믿어. 난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괜히 뭐 염세주의, 비건주의 빠져갖고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어? 어쩌라고. 멋있어 보여 그게? 아니거든. 물론 그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래서 비관주의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술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그건 개인적인 또 상황이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쌓이고 쌓였다가 어떤 말로 나오고요. 어떤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돼. 선생님이 오늘 그 장애인 주간 그 보호센터라고 하는 데서 오늘 그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사장 선생님이 그 대체 근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폭력을 쓰진 않는데 크게 말이 거칠어. 계속 썩을러 죽을러 아
나갈 놈은 새끼. 죽어 새끼야.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리고, 감정이 없어. 화 안 내. 아,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여기 와 있나 보다. 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혼자 막 사회 보고 막 그래요. 똑같은 거 반복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은 이 썩을놈, 이 망연놈, 이 죽어 새끼야. 막 그래! 아, 저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도, 근데 거기서 뭐라고 커멘트 하면 안 된대. 어? 그 사람 그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 그냥. 근데 뭔가 쌓여있겠지. 내가 정신분석학자거나 그러면은 더 심층 연구에 들어가겠지. 근데 어쨌든 가족들이 거기다가 그냥 맡긴 것 같아요. 뭔가 힘드니까. 어? 착해 사람이 막 숨부름도 잘하고 다른 장애 있으신 분 장애인 화장실도 막 이렇게 같이 데려다 주고 어? 막 여기 수염도 깎아줘요. 막 옆에서 어? 그럼 머리 콩콩 치고 죽어 새끼야 죽어 새끼야 그 사람 에이 가만히 있어 안타깝지. 야, 난 지금 이틀 동안 갔다 왔는데 내일 한 번만 더 가면 끝인데. 야, 저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겠구나. 나는 이 전업으로 그거 할 생각이 없어, 전혀. 그냥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학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누군가 그런 데서 봉사, 아니 봉사 아니라 직업 쪽에 있는 사람도 한 3일이든 뭐 며칠이든 이렇게 휴가를 가거나 빠질 수가 있잖아. 그거 대체 가는 거야, 선생님이. 처음 갔어요, 이번에. 자격증 따고 나서. 1년 아닌가? 어? 원래 2급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1급이잖아. 1급, 2급 아무 숙제 없어, 거기서.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또. 가서 보니까.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분 다른 분도 계시니까, 법적으로 한 공간에 두 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대체를 해야 돼서 가야 되는 거지. 일 자체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더 깊이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for라고 하는 게 이렇게 콤마 뒤에 나오면, 뭐뭇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양태들이 자양에서, 자는 자격이야. 자격은 뭐뭐로서 이런 말이지.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보입니다, 양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양보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although가 있죠. 비록 뭐뭐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even though가 있고 또, 그렇지, even if. 파이니가 모르질 않아. 약간 바탕이 좀 있긴 있어. 어?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근데 체계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체계적인 거는. 좀 체계적으로 딱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연습 문제 좀 더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덜 고생할 텐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응?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 조금 아까 너 수업하고 한 애가 정석 한국고등학교 다니는데 이번에 영어 시험 100점 나왔어요. 걔네는 시험 범위가 한과야, 한과. 교과서만 한과. 모의고사 안 들어가. 정석 한국고등학교가 특성화고야. 얘는 이제 특성화 전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아예 그거를 노리고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신은 잘 봤는데, 최저를 6등급 맞춰야 된대, 최저를. 근데 모의고사 지난번에 하고 시험 보니까 선생님하고 개판이야. 한 7등급쯤 나와. 그 3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가자고 했거든. 시험 때는 한 3주만 하면 될 것 같아, 걔는. 응? 다행히는 이제 그냥 수시로만 갈 건지 수능까지도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수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난 무조건 내가 수시로만 가겠다 그러면 모든 주어진 시간들을 다 내신 대비로 다 그냥 몰빵을 해야 돼. 근데 사실 독해를 많이 안 풀어보고 어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또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뭐 학년이 바뀔 때 같은 때는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라든가 업법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기본 실력을 늘려야 되겠지만 어디가 실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그랬어? 이따 잠깐 복사하고 줄게. 여기다가 니네 이거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양보는 뭐냐면은 형용사나 부사나 그 다음에 이제 셀수 있는 명사는 관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셀수 있는 명사를 하더라도 관사를 안 써. 무관사 명사. 이러고 이제 주어 동사 나오면 이때 이 as를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boy as he is. 자, 그는 남자인데도 이렇게 됐어요. strong as he is. 강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as 앞에 형용사나 부사나 무관사 명사가 나오고 as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면 이때 이 as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s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너무 발음하기 쉽고 철자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우에 아주 as를 많이 썼다 이거지. 그래서 as의 용법 그러면 양태뜨리자 양 하고 딱 나와야 돼. 또 아주 많이 이유를 나타내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준 연결사 그러면 반세프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구구단처럼. 그러니까 몇몇 문법적 사항들은 그냥 구구단처럼 툭 하면 툭 나와야 해석할 때 시간도 세이브되고 오역의 여지도 없애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예지가 양태태자양이 딱돼 있잖아요. 딱 읽고 앞뒤 상황 봐가지고 바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나와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판서 좀 해야 될게 있어서 잠깐 여기까지 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합시다. 자, Age Old Wisdom Suggest. 여기는 Age Old Wisdom 그랬지요. 나이가 많은 지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지혜 그건 아니겠지? 이거는 오래된 지혜가 제시해 주는 바처럼 그런 얘기지요. 오래된 지혜가 나타내 주는 것처럼 This usually means 이것이 늘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걸 의미한다?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접시해서 먹으세요. 라는 말은 뭘로 식사를 시작해라? 그렇지. 채소와 샐러드를 갖고 시작해라. 그런 얘기고요. If you are going to eat something unhealthy, 만약에 당신이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잖아. 당신이 만약에 뭔가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면, at least, 적어도 save it. 그걸 남겨놔라는 거야. for last. 마지막에 먹을 걸로 남겨놔라. 그런 얘기지요. 아까 unhealthy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healthy라고 그랬고요. at least하고 at last나 at best,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This will give your body the opportunity. 이것이 너의 몸에 기회를 줄 것이다. 무슨 기회? To fill up, 가득 채울 기회. 업은 완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도 있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업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ry 그러면 말리다 그런 얘기잖아. dry up 그러면 뭐야? 바싹 말리는 거예요. 그 fill, 채우다인데 fill up 그러면 가득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득 채울 기회를 너의 몸에 제공할 텐데, 뭐를 가득 채워요?
더 좋은 선택 사항들, 더 좋은 선택 사항들로 가득 채울 기회를 너의 몸에 제공할 것이다. 너의 몸을 몸으로 채운다 그랬는데, 거기 온 대신에 리드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쓰면은요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그치? 이런 것도 좀 조심해. 나 같으면 이런 거 좀 시험을 내고 싶어요. 어? 해석이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 해석은 똑같이 되는데 영어의 쓰임, 독특한 영어의 쓰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거는 접촉이야, 접촉. 더 좋은 선택사항들을 접촉, 해서 네 몸에 제일 좋은 걸로 채워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뭐 하기 전에 You move on to starches. 너가 녹말이라든가 당분이 있는 디저트 이런 쪽으로 옮기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더 좋은 선택사항들과 접촉해서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줄 기회를 너의 몸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은 다 한번 봤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질문 문장이 3개 있지.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이 문장 3개 외운 거 지난번에 선생님도 서술형 외울 거다 주지 않았어요? 그 문장 3개 정도 외워보고요. 벌써 외웠다고? 일단 20번 끝나면 우리가 끝나는 거 그 다음 시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범위까지 기본적으로 다 문장하고 또 단어 외운 것도 있죠? 단어까지 다 외워갖고 시험 보고 그걸 시작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요?